네, 저희 이번에 미스테리어스라는 곡은요, 앨범 소개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신비롭기도 하고 또 호기심 많은 여성의 그런 마음을 비밀 요원 컨셉으로 잡아서 노래를 통해서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레트로 스윙의 팝댄스 곡이어서 언제 어디서나 신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번 뮤비에 저희 회사 식구인 서강준 씨와 아스트로 차은우 씨가 출연했는데요. 일단 서강준 씨는 첫 씬에서 저랑 서영이랑 같이 붙는 씬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얘기한 게 휘파람 소리가 계속 귀에 익는다고, 이거 노래 정말 대박 날 것 같다고 되게 격려도 많이 해주셨고요. 차은우 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님 혹시 얘기 주실 분이 계신가요? 네, 차은우 씨는 이제 저희 뮤비 속에서 티켓을 영무원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촬영 도중에 제가 화면에서 보는데 저희보다 너무 이뻐가지고 조금 진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촬영하면서. 암만 그래도 걸그룹인데 참 그렇게 이뻐요. 감독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컴백이니만큼 많은 분들께 저희 무대를 보여드린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싶고요. 굳이 순위를 좀 정하자면, 그래요. 네, 차트를 눌렀을 때 스크롤을 내리지 않는 선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야, 이 답변도 신박하네요. 신박하죠? 예. 저희 헬로비너스 팀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으면 너무 좋겠고요. 이제 TV를 틀었을 때 저희 헬로비너스로 가득 찬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